남성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내가 통나무 같이 누워만 있다. 관계를 막 하는 중에 천장에 거무줄이 생겼다. 불륜 외에도 이쪽으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이런 거 있을까요? 피디님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모텔? 불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들어가고 나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뭐라 그러냐? 상담했던 것 중에 진짜 이건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 장소 있나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큰 굉장히 큰 둘째 애가 애가 아닐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담자분들 보면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아. 서로 잘 지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여성분들. 진심인가요? 진심이 아니죠. 그래서 솔루션들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갖게 이제 해결을 해드리면 관계를 갖고 오셔서 되게 기뻐하시죠. 스킨십은 좋으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관계를 안 하는 부부들 중에서 성적 취향이 다르다거나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있습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심한 새디즘을 갖고 계세요. 새디스트인데 새디스트는 때리는 걸 만족하는 것 맞아요. 저희는 맞는 거, 맞는 입장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아내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때리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딴 여자하고 관계를 갖지만 이혼은 안 하고 싶다는 남편이 있다고 그런 상담을 해오셨어요. 너를 사랑은 하지만 육체적으로 너한테 그럴 수가 없어서 나는 성매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합리하죠. 너무 지나친 세대짐은 학대잖아요. 그 학대 수준까지 가는 세대짐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남성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내가 통나무같이 누워만 있다. 그거를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고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침대 위에서라도. 그죠?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내가 계속 잘하고 있다는. 그렇죠. 리액션. 우리 소통에서도 공감이 중요하듯이 그 맞아요. 리액션이 공감이잖아요. 그게 없을 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관계를 막 하는 중에 천장에 거무줄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한테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그렇죠. 보여준 거잖아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하시는 거죠. 부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서로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이번에 이거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재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싸움의 강도가 약해요. 달라지고 위로가 되고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제3의 중재자가 없이 둘이서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고 부정적 순환의 고리가 돌아요. 이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부정적인 순환의 고리가 어디서 풀려야 되는지를 둘이서는 못 찾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커플 사이의 역동을 바라보고서 그 역동 안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둘이서는 객관적이 되기 힘들잖아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옳고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그 부정적인 순환의 고리를 찾겠어요. 데이터가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빅데이터가 만연한 사회에서 데이터를 하나만 갖고서 상대를 하니까 얼마나 속 좁은 대화가 되고 다툼이 되겠습니까? 불륜 외에도 이쪽으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이런 거 있을까요? 피디님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모텔? 모텔이 당연히 많이 일어나죠. 모텔을 가니까. 회사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회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동호회. 동창회, 오픈 채팅방, 배드민턴, 동네 모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불륜이 무서워서 아내나 남편을 안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 날 사람은 어차피 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라는 뭐 이런 확신이 들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행동이 좀 현명한 행동일까요? 일단은 포커페이스 하셔야죠. 그 증거를 다 잡을 때까지. 왜냐면은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불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호텔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뭐라 그러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전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당해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을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
파파손 시공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당일 자력 환불, 도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잠깐 사업상 얘기하러 들어갔다 왔다. 증거가 없다 이건가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요즘엔 방학까지 뛰어들어가지 못하니까 호텔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내가 너랑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러 모텔을 들어갔다고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실제 상담 중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배우자분이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근데 그 배우자분은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관계를 하신 게 분명한데 배우자분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잘못했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러 모텔을 들어가셨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인가요? 한국말인데 참 어렵죠. 흔히 알고 있는 뭐 사무실이나 뭐 동호회 그거 말고 뭐 상담했던 것 중에 진짜 이건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뭐 그런 장소 있나요? 유치원 선생님하고 유치원 애기 아빠랑 외도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동. 옆동의 애기 엄마와 외도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시간이 날 때는 가끔 애기를 데려다주고 유치원 버스를 태우고 픽업을 해오는데 같이 데려다주는 애기 엄마랑 바람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동네에다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부끄럽잖아요. 애들도 어린데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두렵고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겨워하셨던 사연이 생각납니다. 그리고요. 목사님과 바람이 나는 케이스도 꽤 많고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가정이 있는 분이셨죠. 인터넷 치면 나오는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아내와 10년 이상 외도를 하고 있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저한테 오셨던 둘째 애가 목사님 애가 아닐까 고민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바람피는 행위에 중독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의도적으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핀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매매일 경우 그렇죠. 계획적으로 계획하고 언제 몰래 갔다 와야 되겠다 검색하고도 있지만 바람은 갑작스럽게 사고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남녀가 섞이다 보니까 요즘에 바람이나 외도가 많아지는 이유도 사회생활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생활도 굉장히 당연시 되고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여자는 주부, 남자는 일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같이 일하는 사회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여성의 비율이 좀 적긴 하지만 어쨌건 예전에는 남성들의 바람이 더 많았다면 9대 1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5대 5의 비율이거든요. 반반이란 말이에요. 남성의 바람이나 여성의 바람이나 기혼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엔 한 번 만나고 밥 한 번 먹는 거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게 나빠?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커피 한번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러면 술 먹고 그러다 보면은 술과 밤과 남녀가 있는 한 친구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호텔을 가게 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한번 가졌을 때 아쉬워서 한번 더 하게 되거나 또는 너무 만족해서 한번 더 하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지만 즐겁다 보니까 자꾸 나에 대한 보상이야. 집에다가 알리지만 않으면 돼. 모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집에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면 다른 이성과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자꾸 짜증을 내요.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바람의 징후예요. 갑자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안 사오던 꽃을 사오고 이거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다이아 반지 사다 주고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갑자기 막 짜증내는 것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비교되니까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 그 사람을 더 좋게 보는 게 있잖아요. 뉴페이스 처음 본 여자 처음 본 남자 좋죠. 나한테 친절한 남자. 이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죄책감도 없어지고 합리화가 되고 이 즐거움을 놓을 수 없게 되는 도파민이 자꾸 나오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는 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의 과정은 거의 다 비슷해요. 처음엔 그냥 도박도 한번 해보는 게 뭐 나빠 경험인데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서 오는 그 짜릿함 그것 때문에 한번 더 하게 되고 돈을 따서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은 미팅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제가 보면 이게 선을 지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선을 허물이트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게 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낮 시간으로 한다든지 술은 먹지 않는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조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내가 의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이제 바람이나 외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틈을 주거나 틈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나 말을 하지 않겠다. 플러팅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끼 있다 이런 표현들 맞아, 맞아. 쓰시잖아요. 네. 플러팅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 있어요. 어깨를 툭 친다든지 한번 이렇게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계속해서 예쁘세요라든지 이런 말하지 않아도 예쁜 거는 맞죠. 맞아도 거기다 대고 예쁘세요 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이런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한다든가 칭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안 되는데 굳이 춤추게 안 해도 되는 여자나 남자한테 춤추게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나는 안 들키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100%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요. 난 안 들키면 돼 라고 생각해서 들켜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들킬 줄 알고 하다가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대접받을 수 없고 남편으로 아내로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다 들켜서 이렇게 끌려 오시잖아요. 헛금을 꿨구나. 또 오셔갖고 다들 그래요. 난 안 들킬 줄 알았어요 라고 다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떻게 안 들킵니까? 안 네, 들킬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남자들이 더 많이 걸려요. 네. 여자들보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여자들은 멀티가 돼요. 집안일하고 일하면서도 남편한테 딱 포커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살펴요. 남자들은 일하면 일만 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남편이니까 괜찮아요. 그럴 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전화해서 상담을 할 때 제가 아내분이 바람이 난 것 같으면 더 안 믿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그럴 리 없어요가 더 많아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바람이 아니니까 아내를 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관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그렇죠. 제공할 텐데. 네, 유부남인지 미혼인지 이웃남인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직업은 뭔지 어디에 사는지 경제적 여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제 설계를 해서 솔루션 나갈 수 있는데 바람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시면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을 안 들으시면 제가 솔루션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뭐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전화 오세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고 밖에서 남자랑 살고 있다고. 바람을 피울 만한 상황이 딱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유혹이 없는 삶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누구나 유혹에 맞닥뜨리는데 그게 다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더 소중한 걸 지키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정말 뭐 나만 사랑해주고 내가 제일 예뻐 보여야 되고 제일 이쁜 여자 아니죠. 와이프가 당연히 제일 이쁜 여자는 항상 새롭게 또 갱신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내 소중한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피디님 말대로 난 안 걸리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괜찮아. 요만큼인데 뭐 해서 10cm 간게 가정에서 저만치 멀리 떨어져 버리는 진짜 망망대해로 떠나버리는 실패된 가정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틱장애가 온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아빠의 외도로 엄마의 외도로 불안장애가 온 경우도 많고요. 갑자기 세상이 엄마 아빠 이 두 쪽이 있는데 한쪽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이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틱이 오거나 불안장애가 오거나 충동조절 장애가 오거나 ADHD 과잉행동 장애가 오거나 이러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겪을 수 있고 정말 급기야는 조현병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내 아이들, 내 가정, 그 소중한 가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즐거움 조금만 즐기면 된다. 나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생각은 걷어치우시고요. 본인에 대한 보상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걸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제 부부 문제가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요.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님도 실망하고 정말 믿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외도를 했다고 했을 때 사위나 며느리한테 엄청 미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시어머니들은 아들편 드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죄송하지만 야 네가 오죽했으면 내 아들이 그랬겠니?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60, 70%는 되더라고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거는 꺼서라도 밖으로 밖으로 굽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네네, 인터넷이 네네. 없었을 때는 다들 뭐 쉬쉬하고 넘어가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참고 살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너무 투명하잖아요. 이런 불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네. 정보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2030 세대들이 이런 거 보고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가슴이 아파요. 저는 결혼을 좋아하는 상담사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연애하는 분들이 있어야 제가 먹고 사는 분도 있지만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내 편이 생긴다는 거는 살아보니 내 편이 아니어서 그렇죠. 살다 보니 내 편이 아닌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거기 태어나는 아이들도 축복이고 그 아이들로 인해 얻는 기쁨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내 세상이 지각변동을 일으켜요. 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천아이 낳고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전혀 모르다가 난 얘를 낳으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행복한 게 내 아이고 내 가정인데 그걸 이루고 싶지 않은 게 기성세대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행복한 부부를 좀 많이 만들어서 결혼이 좀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쇼츠를 보니까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하세요? 어떤 점이 행복하세요가 바른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100% 공감합니다. 아이들은 기쁨을 주는 존재거든요. 어쨌거나 꼭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자면 결혼이라는 거는 결코 쉬운 건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거는 정말 물음표거든요. 왜 저럴까? 이거의 연속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 나하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도 너무 당연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면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배우자의 태도에 있어서 유연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서로 대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 네. 자세가 네. 좀 되어 있어야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달라도 괜찮고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이 여러분을 좀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포언니 주식회사 리어그죠. 한재원 대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